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는 한 곳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 그 시작이 되어 가지고 북쪽으로 대성불교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안그를 이제 두 번씩 하는 태이 된 거예요. 겨울에 너무 추워서 움직이지 않고 모여 살고, 또 여름에 너무 더워서 움직이지 않고 모여 살고, 이게 동안거와 한거가 되었습니다. 그 깨달은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안거할 때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도 좀 충전을 하시는 태기고, 마음도 원래 그대로 편안하게 유지를 하시는 태기고, 안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 뭐 부처님이 안거를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 한다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고, 비가 어느 정도 멎었다 싶으면 그때 일어나셨으니까 그때가 일어나시는 시간이죠. 그때부터는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법문을 하신 시간들이죠. 법문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은 마음의 문제들이죠. 그 마음의 문제를 통해서 마음 밖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 책인데, 마음 밖의 문제는 마음을 통해서 마음 밖의 문제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본래는 없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걸 일으킨 것이지, 그게 내 속에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고통은 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문을 통해서 해결이 될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 평생을 돌아왔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한국 불교는 선불교가 조정을 이루는 특이 되었는데, 수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뭐 지키십시오, 뭐 지키십시오, 유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가장 근본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선이 가장 근본적인 공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기실 따지고 보면은 부처님의 말씀은 선 속에서 나온 거죠. 선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말이 다 필요 없는 말들이죠. 깨달은 마음 속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수트라 경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 있는 가르침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진앙으로 삼아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고통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밖에 있는 걸 내가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마음속에서 고통을 만들고 있더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만 사라지게 한다면 밖에는 고통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법문을 통해서 이제 고를 없애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어 고통스럽다,
부처님이 계신다면 그걸 어떻게 법문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거 참 복잡한 문제인데 쉬운 문제는 이럴 거 아니죠. 그 분명히 마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의 문제가 너무 얽혀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부터 얽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돈이 없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여러분 확신이 되어지면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것인데 확신이 안 되어지면은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돈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겠다. 될 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그 돈이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식구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어떡하냐 하는 거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알아들었다면은 아 그들의 문제도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참 간단한 문제인데 확실히 못 알아들으면 나는 해결이 됐는데 저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내가 해결이 되면 사실 그들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돈 문제조차도 그 마음의 문제라구나. 그 없어도 상관없구나. TV 작아도 상관이 없구나. 옷을 흔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라고 내 마음의 문제라고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리면 그들에게도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수월한 문제인데 나는 알아들었는데 저 사람 못 알아도 이 사람들한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냐. 엄마는 밥을 그냥 부엌에서 먹어도 상관없는데 우리 자식은 좋은 데 먹여야 되겠다. 이게 이제 확신이 없으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쁜 옷을 입어도 우리 아들은 전화를 입혀야지. 이거 이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입는 것처럼 너도 입어라. 이게 이제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야. 엄마가 입을 것을 얻어서 가면 너도 입을 것을 얻어서 가. 이게 진짜 엄마의 이야기인데 나는 이것도 상관, 너는 좋은 옷 입으래. 이게 이제 엄마는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확신 없는 이야기야. 거꾸로 말하면 돈이 아주 많다면 나도 좋은 거 입고 싶어 이 말이야. 돈이 네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니만 입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거는. 이게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미워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도 이제 고통이 사라졌어요 이러는데 밖에 보면 돈 문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걸로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다. 자세히 들으면은 확실히 들으면은 아 그것도 그들의 문제, 그들의 마음의 문제구나. 그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해라. 부처님이 우리에게 법문하듯이 내가 엄마라면 자식한테 그런 법문을 할 수 있어야 돼.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부처님이 하는 게 다 법문이 아니에요. 옳은 소리 하는 게 법문이에요. 법이란 말이 옳다는 말이요. 법이란 말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문을 열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행복의 문을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불행의 문은 닫고 행복의 문을 열어준다는 말이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옳은 소리를 하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없애주고 행복을 열어주면 그게 법문이지 따로 법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설법이 다르고 법문이 다르고 뭐 이렇게 뭐 희한한 이야기들 하는 분 계신데 옳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법문입니다. 맞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법문이에요. 그게 자기한테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우선은 내 자신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나는 뭐가 문제인가? 뭐 내 사는 집이 몇 평이건 내 입고 있는 옷이 얼마건 밤에 불 끄고 가만히 앉아 생각하면 깜깜한 방 안에서 혼자서 가만히 앉아 생각하면 이 집은 분명히 내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뭐 그 집이 3평이면 어떻고 500평이면 어떻겠습니까? 불 끄고 깜깜하게 앉아있는데 그 집이 내 겁니까? 비로소 아, 이 집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로구나. 그리고 뭐 밤에 불 끄고 누워 있으면 호텔이나 여행이나 똑같아요. 뭐가 달라? 불 켜고 이 돌아봐요. 눈 뜨고 있을 때 문제지. 그 자로도 갔는데 뭐 하려고 쳐다보노?
잠이나 자면 되지. 불 끄고 자면 되지. 캄캄할 때 앉아있으면 이게 내 거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캄캄할 때 앉아있으면, 저 농 속에, 장롱 속에 들어있는 옷들이 내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 밖에 있는 자동차가 내 게 아니고, 저 옆방에 자고 있는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닙니다. 아무 그 순간이나 지금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는 딱 남아있네. 나는 딱 남아있어. 그 이 딱 남아있는 나, 이 몸은 뭘까? 몸 느끼지. 주먹을 주면 느껴지고, 앉아있으면 뭔가 느끼지만, 야, 이거 문제다. 저거는 분명히 내 아닌 게 분명히 알겠는데. 이 집도 내가 아니고, 옆방에 자는 사람들도 내가 아니고, 장롱 속에 옷도 내가 아니고, 딱 아닌데, 이 느껴지는 이놈이 이거 골치 아픈 놈이다. 그 다음에 또 문득 생각하니까, 야, 지금 이거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만은 더 문제구나. 이게 내 거다 생각하고, 내거 아니다 생각하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놈이 더 문제로구나. 내한테 진짜 남아있다는 문제는 되는 놈이 이놈 두 놈이다. 이 느껴지는 이 몸과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 이 두 놈이 오로지 나의 문제점이지. 저 밖에 것들은 나하고 하나의 관계없는 게 사실이구나. 그게 여실히 느껴져야, 그게 여실히 나한테 와닿아야 밤새 엉뚱한 꿈을 안 꾼다. 밤새 엉뚱한 짓을 안 한다. 밤새 꿈을 꿔도 내 몸의 문제와 내 마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처님이 나에게 아내가, 보통 사람들에게 남편이 또는 아내가 네 명쯤 있는데, 그 첫째가 재물도 내 아내고, 또 내 몸도 내 아내고, 그 다음에 내 명예도 내 아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또 내 아내다. 가만 생각해보면, 아, 그렇다. 내가 살면서 내 돈도 내하고 같이 산다 생각하고, 내 몸도 같이 생각하고, 나라고 하는 정체성 그 명예도 나와 같이 산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 마음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죽을 때 되면은, 내 재산은 방 안에서 문 열고 따라 나오지도 않는데요. 방에 그대로 있대요. 내 명예는 문 끝쯤 딱 나와 있대. 방문. 바깥 문 대문도 아니고 방문 딱 끝에쯤. 그때 누가 죽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구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명예예요. 우리나라는 이 명예가 얼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냐면은 뭐 한번 지낸 사람은 평생 그거요. 장관 한번 지낸 사람은 평생 장관님이야. 죽을 때도 전 무슨 장관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관이 사라질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도 없지. 그 장관이 이렇게 그 명예가 방문 앞까지만 딱 문 안쪽에만 딱 남아있대요. 그 마지막 마누라가 어디까지 따라오느냐면 대문까지 딱 나와. 몸이에요, 몸. 자기 몸이 대문까지 딱 나와. 대문 나가는 순간에 남아있는 건 이놈 마음밖에 없는데, 마음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라는 놈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나. 내 마음도 부처님은 내 마누라로 본 거예요. 부처님도 내 부인으로 본 거예요, 마음. 부처님이 생각할 때 마음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모든 걱정 근심이 없고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야 걱정 근심이 있다면 이 몸이란 놈하고 내 마음이란 놈이 문제로구나.
그걸 딱 인식하는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걱정들이 90%가 바깥, 지금 이내 몸, 내 마음이 아니고 저 바깥 거였는데, 불을 끄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야, 이게 싹 사라지고, 90% 살아, 10% 남은 게이 몸하고 마음의 문제구나. 그런데, 밤에 앉아있으면 또 슬슬 보이기 시작하잖아. 아주 캄캄하지 않으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홍채가 동공이 확장이 되면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빛이 슬슬 들어오면 내가 그거를 반영, 이제, 그거 감지하기 시작한다. 그럼 서서히 밝아지면 단수도 보이고. 문하고 문 사이에서 들어오는 불빛도 보이고. 싹 보기에서, 아, 이게 우리 내 집, 내 방안이구나. 그러고 저 단수 안에 있는 옷들도 내 옷이구나.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 바깥 것들이 뭐냐면 내 눈, 내 귀, 내 코, 이런 것들 통해서 접한 것들이 바깥 것들이. 저 바깥 것들이 그때 비로소 내 것처럼 보기 시작한다고. 이게 이제 부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여섯 개, 여섯 도둑놈이 있다, 나한테. 능이란 놈이 도둑놈이요. 귀란 놈이 도둑놈이요. 코란 놈이 도둑놈이요. 혓바닥, 몸, 마음, 이게 전부 도둑놈들이다. 육적이 여섯 도둑놈이 도둑질을 자꾸 한다 이거야. 그 혹시라는 순간에 그거는 번뇌가 되고 고통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눈만 감아도 귀만 막아도 사라지는 것들. 그게 무슨 뭐가 문제겠느냐. 그런데 그거하고도 남아있는 머릿속에 남은 것들은 뭐냐면은 캄캄하게 이전에 본 것들, 들은 것들, 과거에 들은 것들, 본 것들, 냄새 맡은 것들, 접했던 것들이 이 속에 남아있네. 이놈들도 뒤섞여요, 또. 이놈들이 뒤섞이고 또, 이놈은 또, 마음이란 놈, 그거 가지고 장난을 또 쳐. 야, 가만히 낮에 가라. 차고 웃은 게 그게 이상한 웃음이었구나. 그냥 웃은 게 아니네. 또, 전화하면서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었구나. 아, 이것들 봐라. 이 생산을 해요, 안에서. 바깥과 관계없는 걸 생산해낸다고. 영리한 사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영리한 사람은. 영리한 사람은 절대 예단하지 않는다. 내가 미리 단정 짓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단정 짓지 않고. 궁금한 거그 사람 꼭 물어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여기 아 그렇군요. 듣는 걸로 끝을 내야 돼. 근데 이 속에서 밤새 꿈을 꾸는 거예요. 밤새 만들어내고는 이제 예단하기 시작하는 거지. 아, 요것들이 봐라. 나를 조질라고 일하는구나. 가만 두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해내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런 생산을 해낸다고. 이게 이제 새끼가 새끼를 까고 새끼가 새끼를 까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치면 뭐 엄청나게 많은 거지. 이 번뇌망상이라는 놈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그것들이 전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99.9%입니다. 그러면 1%는 뭐냐? 1%가 생사, 이 고통이 생사한 고통, 죽고 사는. 요새는 뭐 노병 이거는 많이 해결됐어. 요새는 생사, 죽고 사는 거, 요 고통, 요거는 그래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1%가. 태어나고, 어디서,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어디서 태어나고, 와, 그런 엄마를 만났었고, 와, 그런 아버지를 만났었고, 왜 그런 남편을 만났었고, 왜 그런 아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었고. 조금 근본적인 요 문제는 그래도 까닭이 있는 이야기 같고, 그럴싸한 이야기 같고,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 같고,
그럴싸한 거다, 이 말이야. 이거는 사실을 바탕을 두고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거, 부처님도 이것 때문에 출가한 거요. 이러한 건데, 99%는 아까 그와 같이 새끼가 새끼를 까고, 새끼가 새끼를 까는 그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 불만 끄도 몰록 사라져야 정상인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야. 머릿속에 남아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여러분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건 이미 만 땅으로 꽉 찹붙고, 이 안에 그 만 땅으로 꽉 찹붙고, 이 꽉 찬 거 이거 해결도 못 하면서도 지금도 여러분들은 밖에 거 더 구하고 있죠. 안에 있는 거 이거 꽉 찹뿌린 이것도 해결 못 하면서 밖에 거 더 생각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야. 집안이 거들나는 방식이 뭐냐면은 빚이 꽉 이래 또 섣부는 거야. 빚이 꽉 있는데 카드 가지고 또 깎아뿌는 거야. 뭐 어찌 되든가 말든가. 부도가 나든가 말든가 똑같아. 똑같아. 안에가 지금 꽉 차있는데 밖에 또 문제 삼는다, 이 말이야. 아니, 뭐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 병원 가면서 다른 사람 간섭하는 거랑 똑같아요. 병원 가가지고 의사선생님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잘 하시, 안 그러면 이 안에 딱 뻥 터질 뻥 끝난다 그랬는데, 선생님 쳐다보고, 선생님 뭐 그렇게 생긴 게 똑같아. 선생님하고 시비하는 거 똑같아요. 신경 쓰지 마라 하는데. 담배 피워가 폐암 걸린다 는데 담배 피우면서 듣는 거 똑같아요. 아, 막 그 소리 듣고 나니 더 생길난다고 담배 피우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고 뭐부터 이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것부터 정리를 착착착착 해나갈까, 그게 문제라 이 말이. 우리 중생들의 삶이 그와 같이 복잡하고 그와 같이 새로운 거를 계속 뒤가 만들어내고 하니까 극약처마으로 만든 게 부처님이 죄를 지키라 하고 해주시면 죄를 지키라. 할 수 없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사는데 요건 하지 말아라. 할 수 없이 부처님이 이제 울타리 쳐놓은 게 개입니다, 개. 이 정도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게 살던 망자 다섯 가지도, 이건 엄청나게 큰 고통을 부르는 일들이에요. 굉장히 큰 고통을, 오늘날도 다 범죄들인데, 이것들.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직해라. 진실 말을 말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진실하다면, 내가 정직하다면 걱정이 없어요. 내가 진실하지 못할 때 남이 알아갈까 싶어. 겁이 나고. 무서운 거지. 있는 그대로, 이거 누가 묻냐면 내가 묻는데요. 하면 끝인데. 이거 누가 묻네요. 그러면. 내가 묻으면 내가 묻다 하는데. 그때 누가 오던데. 이래 말하는 순간부터 이런 복잡을 꼬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왔는데 그러면은 머리 떠오르는 그 사람 아무 때나 부르면 그 사람은 내한테 원한을 안 받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하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인가? 이러면 이게 조그마한 문제가 내가 무엇도 하면 그거 하면 끝날 문제라 일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죠. 그럴 때 걱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심이 더 많아지고. 그 다섯 가지만 하지 말이 부처님. 살도 없는, 여러분 하지 말, 살도 없는 망조 다섯 가지만 하지 말아. 그의 안에서 그냥 살아라. 근데 이게, 거짓말 하지 마라. 정직해라. 거짓말은 물론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로 부처님 하신 말씀은, 거짓말을 생산하지 마란 말씀이시지, 뱉지 말아라 말이 아닐 겁니다. 머릿속에서 거짓말을 생산하지 말아라. 그 마음이 정직해져라 이 말이지. 깊이 들어가면은 그냥 입으로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닐 거예요. 그 마음속은 거짓말을 수없이 되뇌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성질껏다가 팍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속에 거짓말이 천만 개고 이 사람은 또 하나밖에 없어서 내뱉은 사람. 부처님 볼 때 누가 더 거짓말을 적게 했느냐? 내뱉은 사람이 더 적게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뱉기 시작하면 천만 개를 뱉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진짜로 정직해라 이렇게 했다면 요거 한 가지만 지키려고 해도 일생을 살면서 번뇌는 거의 다 사라지는 거죠.
마음으로 정직해라 하면은, 요 한 가지만 지켜도 일생을 살면서 내 고통, 근심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야. 살생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은 그럼 산 목숨을 안 죽이고 살았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부처님도 산 목숨을 죽이고 살았어요. 부처님 부처님 똥 한번 싹버려도 그 안에 얼마나 산 목숨이 죽어나가는데. 부처님이 호흡하는 가운데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죽는데. 부처님 물 한 잔 드시고, 부처님 밥 한 그릇 잡숴도 안에 죽는 게 꽂혔어요. 어이, 인마들이 싫어하는 거 먹으면 안에 다 죽을 거죠. 부처님은 그거 안 따지고 드셨거든요. 남이 음식 주고들랑 내 취향 아니라고 안 먹고 이러지 말아라. 천원들은 뭐라고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도 비비 잤을 때 고추장 많이 먹고 비비 먹으면 안에 많이 죽어요. 내보가지고. 장 속에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 배 속에 해충 옛날에 거시라고 하잖아요. 거시, 그거, 약 먹잖아, 약. 약 먹으면 그 살생인 거 아닙니까? 거시 죽어 나오잖아. 그 살생이 아니에요. 그건 살생이지, 따지고 보면은.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부처님, 당신은 가면 안 죽이 사람 남겨. 여러분, 상추는 산 목숨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쌈, 상추. 아삭아삭 하는 소리. 아삭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 같아요? 싱싱한 소리 같아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그 소리.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그 소리, 그게. 김치 담가 놓으면 숙성해가 김 빠지는 소리 무슨 소리예요? 김치 혼이 빠지는 소리예요, 그죠? 김치 드디어 죽어가지고 혼이 빠지는, 피 하고. 방구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 어떻게 안 죽고 살 수가 있냐고. 나도 생명이고, 모든 게 생명인데, 내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남한테 큰 피해는 주지 말고, 최소한으로 평화롭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최소한으로 평화롭게 살아라. 전쟁에 사람 죽이지 마라. 단순히 그 말이 아니에요. 전쟁은 안 하는데,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 죽이고 사는 미국 같은 사회에 누구 잘 사는 사회겠습니까? 살생하지 말아라. 탁, 이렇게 말하면 제일 좋아할 전제도 누구겠고. 닭, 소, 돼지.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그 전제들이. 부처님 같은 분이 있을까? 진짜 부처 같다. 살생하지 마라 카네. 그런데 부처님한테 고발을 해요. 닭이. 부처님 인간들이요. 부처님 걔 안 지키는 인간들 내가 고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사형선고 받고 태어납니다. 닭이 하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사형수 독방에 다 가다 놓고 불을 키워놓고 매일 먹이를 줍니다. 그러고 어느 날 저거 사형수는 어느 날은 이거 주고 어느 날 저거 주는데 우리는 한 번에 다 죽이 봅니다. 지금 저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지옥이 있다면 저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닭이 물은 부처님 무슨 말씀하실까요? 이 생명이 원천의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 생태학적으로 보자면은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 그게 단순하단 말이에요. 살도 음망조 다섯 가지만 지키면은, 스님들은 250개,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 여러분 다섯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해발에 피다, 고마. 요것만 지키는 사람, 우리는 편안해. 택도 없는 소리. 똑같아요, 우리하고. 하나만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못 지키고 삽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도덕질 하지 말아라. 도덕질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시장에 가서 깎는 그 도둑질이에요. 봐요. 남의 물건 훔치지 말아라 했죠. 여러분들이 깎아 그런 거 다른 사람은 훔친 거 똑같죠.
천원 깎아가지고 천원 가지고 할매한테 천원 깎, 콩나물 할매한테 천원 깎아가 그 천원과 다른 거 사면 그 훔치는 거 똑같지, 그게. 할매 거 훔친 거 아닙니까? 물론 할매야 뭐, 물론 뭐,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만은. 물건을 훔치지 말았는데 물건일까요? 물건을 만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만들었지. 사람 마음을 훔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최고 많이 훔친 마음이에요. 엄마, 아버지 마음이에요. 엄마, 아버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여러분은 조금밖에 사랑 안 했어요. 엄마, 아버지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거죠. 물건을 훔치지 말지니 이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아무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한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국 사람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가장 큰 게 아닙니다. 자기는 억수로 살아온 남편 적게 사랑하는 것 같았죠. 그거는 뭐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꼬맹이하고 어른하고 달리게 하는 건 똑같아요. 키 조그만 꼬맹이하고 어른하고 달리게 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그 우리 계산이 잘못된 계산이야. 무조건 어른이 이기도록 돼 있지. 그거는 결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노력으로 보자면 어른이가 이길 수도 있어요. 어른이는 그거 뛰려고 뛰고 난 다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긴 거죠.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했는데 하기 싫은 애가 한 시간 하는 거하고 하기 좋은 애가 두 시간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인생의 승리일까요? 하기 싫은 사람이 한 시간 하는 그게 승리죠. 그게 자기 걷기 해나간 건데.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어른이 뛰는 것과 똑같고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애가 뛰는 것과 똑같아요.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는 게 한정적으로 딱 어린애처럼 태어난 거예요. 달리기를 치면 어린애처럼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언제 사랑하냐면요. 결혼하기 위해 사랑을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에 나의 사랑은 완성됐다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은 끝. 네. 그리고 나는 완전한 사랑의 결실을 보았다. 이런 생각이에요, 남자는. 어른애가 최선을 다해 뛰어가지고 난 열심히 뛰었다. 어른이 이기겠지 하는 것 똑같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결과를 볼 때는 어른이 훨씬 많이 뛴 것 같죠. 똑같아요. 여자는 남자를 언제부터 사랑하느냐?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사랑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은 사랑이 아니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저기 평생 나를 사랑해줄까? 저기 어떤 인간일까?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남자는, 아, 저거 하면은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여자는 결혼할 때까지 테스트를 합니다. 계속 저거, 어떤 인간인가, 저런 인간인가, 저런 인간인가, 계속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됐다 싶을 때 이제, 오케이. 하고 그때부터 사랑 시작해야지 이러는데, 남자는 끝나붙는데. 혼자는 사랑이 끝나붙는데요. 근데 여자는 사실은 살아가는 스타일을 보면 여자는 누구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애를 낳아 애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남편의 애를 놓으면서 남편이 애하고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사랑을 합니다. 열병을 앓습니다. 스토커처럼. 그게 이제 인류 역사상 영원히 해결 안 되는 짝사랑이에요. 인류 역사상 도저히 안 되는 짝사랑이에요. 근데 애들도 태어나 처음으로 만난 여자를 사랑을 해요. 동성간의 사랑도 하고 이성간의 사랑도 합니다.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를 사랑하다가 눈이 이제 떠지기 시작하고 나의 말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 엄마 말고 다른 여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엄마 말고 다른 여자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엄마 말고 남자도 있구나 하는 걸 여자들은 알게 돼요. 엄마 말고 남자도 있구나 알게 되면 그 딸내미는 엄마를 배신하기 시작하고 엄마 말고 다른 여자도 있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 아들은 엄마를 배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엄마는 그때부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엄마는 이제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가지를 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산화 제한을 안 했기 때문에 피임을 안 했기 때문에 애를 계속 놓죠. 놓을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많이 놓으면 열 몇 명도 놓고 뭘 하는 거죠. 계속 애하고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그 사랑은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느낄 수 없습니다.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뱃속에 애를 넣고 애를 사랑하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애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그 흐뭇하고 기분 좋고 행복한 그 마음을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데, 그때 남자는 뭘 하느냐? 남자는 밖에서 자기를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사업을 통해서, 뭘 통해서 자기 이름 숙제를 남기려고 막 하기 시작해요. 그 여자는 자식과 사랑을 하면서 흐뭇한 마음이 더 풍부해지는 감성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남자는 밖에서 경쟁을 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죠. 그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하느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를 여러분, 처음 내가 질문한 거 돌아가면, 남자는 어린아이처럼 최선을 뛰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다른 점을 모르면 그건 알 수가 없죠.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뭐라 외국말로 해요. 그럼 여러분이 말로 해라, 말로. 엉뚱한 소리야. 노래를 불렀어,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외국인은 최선을 다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얼굴이 뽀글뽀글하면서 막 그러면 여러분이, 아! 이러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화장실. 아, 자기는 최선을 다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옆을 많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옆을 많이 보니까, 아, 외국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 가보면 금방 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하는데 그 사람 못 알아듣고 싶은 놈하다. 딱 이거를 모든 나 아닌 모든 남들에게 다 정해서 봐야 됩니다. 이 자식도, 우리 자식도 최선을 다해서 집단에 살고 있고, 남편도 최선을 다해서 집단에 살고 있어요. 친구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나처럼. 그런데 달라요. 그런데 사는 모양이 다르다고.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라고. 아, 그렇군요라고 해야지. 와, 도대체 와 그런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도대체 와 그런데. 그러면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한 분이 나보고, 와, 니가 와 그랬노?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할 길이 없다고. 이걸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캄캄한 방에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싹 제거해버리고, 오리지널 남은 것만, 그 마지막 아까 말한 쓸모있는 한 가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죽을까? 여기에 남아야 이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남아야 여기 화두. 이게 이제 스님들이 3개월 동안 공부하는 게 이것만 갖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그런 거? 도대체 왜 그런 거? 그걸 빼고 나머지는 천차만별 다 다른 것만 다 남아있는데 그걸 나는 각자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일반시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와, 나는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이. 그 전부 다 하는 말이 내 인생을요. 걸러서면 소설 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섯 거이다. 뭐. 전부 다 그런 생각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전부 다 그런 생각하고 세상 사람 전부 다 그런 생각해요. 이게 전부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물론 잘못됐지. 아까 말한 부처님이 눈으로 보면 잘못됐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러나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것 빼놓고는 인생이 없어요. 그것 빼놓고는 또 내가 존재하지라. 그것조차도 내가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그 이런 사람이다. 어렸을 때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내가 편해지죠. 도리 없잖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편해졌단 말이야. 내가 편해지면 남도 편하게 해줘야지. 니도 그렇다. 니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네. 멋있게 살아왔네. 얼굴에 있는 주름도 하나가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전부 다. 그 정도면 됐어. 잘 살았어. 그 정도면 최선을 다했어. 이제 이렇게 돼야
좀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게 돼야 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안 되는 거 나한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이고, 그 정도면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 참 대단하십니다. 굉장하십니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 그거로부터 내 삶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또 하루를 살고, 월요일 하루를 살고, 우리는 하루만 있는 거지, 이틀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멋있게 어떤 조건이든 간에 남 따라갈 거 없어요. 남이 장에 간다고 따라갈 것도 없고 그냥 내 모습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강요하지 말고 그리고 남의 삶을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 이상하다 말하지 말고 참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끼리 네 사람이 모여서 한 집에 살면서 우리 정도밖에 안 싸우면 기적입니다. 그래요. 이 정도만 싸우고 사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라고. 그리고 고슴도치처럼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 찔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는 생각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많지를 않습니다. 때가 되면 병도 오고요. 때가 되면 늙음도 오고 때가 되면 죽음도 오겠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처님이 생사를 고민하다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에이 괜히 내가 고생했네. 깨달을 필요도 없는데 어차피 오는 긴데 어차피 가는 기고 내가 사는 게 그러셨다면 빨리 죽어요. 그래도 살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죽는 게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 옆에 보고 자꾸 아, 저 사람 죽고 나 슬프네 자꾸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게 싫다 하면은 살면 되는데 죽는 게 싫으면 살면 되죠. 그럼 살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안 태어났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늘 싫으면요 빨리 주무십시오. 집에 가가지고 한 내일 옵니다. 술 한 잔 칵 못 보고 칵 잡으리. 그럼 내일 오지. 내려오면 뭐 하겠어요? 똑같아요. 오늘 날씨 좋죠? 이 호시절이요. 이 호시절이에요. 이 기분 좋은 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전부 가짜니까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그냥 그 골치 아픈 불 끄고 탁 눈 감고 있어봐요. 싹 사라졌습니다. 그럼 앞에 누가 들을 때 문제가 들어오면 큰 까먹거리요. 안 될까요? 그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어떤 상황이 되면 기뻐하고 어떤 상황이 슬퍼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내 안에 꽉 찬 데 또 만들어야 되겠는가. 화장실이 똥이 꽉 차면 퍼내야지 또 싸면 넘친다 나중에 되면. 똥 그만 사시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